10만 은근히 잘 버티네 타이어가. 부트 컨셉 나쁘지 않은 타이어. 4만에 위치 교환해주고 타고 있는데 10만을 넘게 야무지게 타는 야무지게 타이어도 바꿔줄 때가 됐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세차를 합니다. 필터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건가.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너무 큰가?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너무 안 올려서 요즘 근황이 궁금하신 턱도 없지만 제 유튜브 영상들은 정치적 이념 또는 이슈, 논쟁 이런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아니고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서울 개인 택시 기사의 일과를 올리는 영상과 기타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채널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이거야. 그렇겠지. 그냥 그저 그런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어떤 택시기사가 어떤 일상을 가지고 있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 이놈 주정차 때문에 미치겠네. 주정차 다시 또 아마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티가 이제 완전히 통합 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무슨 카카오의 대학만이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대학만 안 됩니다. 택시 시장이 아닌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카카오지 택시 손님의 90%를 장악한 게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시고 택시 앱에 목숨 걸지 마시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 내 손님이 다 있습니다. 내 손님이 다 왔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노프 하는 거 없나 보시고.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프 하는 거 없나? 네, 네. 아이 힘들어 죽겠네. 언제 올라가냐. 아하.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어.
색깔에 맞춰서 해준다 그랬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가지고 짜증나서 이거 새로 변경해볼까 합니다. 제 구독자 택시맛집님께서 지원해주신 테이프. Every breath you take. 월색 첨가제 많이 깨끗해지고 발수 코팅 비슷하게 뭐 된다는데 한번 넣어봐야죠. Every breath you take. 부분이 때가 많이 탔죠. 때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이겠죠? 퀄리티가 나쁘진 않는데.